뭐야 이거. 오. 야, 근데 요새 280자 다들 많이 찍는다. 겨울 하이퍼 버닝으로 시작했다고? 야, 그러면은 야, 이거 칼리랑 거의 뭐 비슷하네. 그죠? 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라라 이쁘다. 그죠? 되게 예쁘게 랩업했네. 나는 이따구로 랩했는데. 시댕. 겜 뭐야? 겜 뭐야 이거? 아니 켈로 아니 저는 PC방에서 20-20 찍혀가지고 사냥하다가 옥전 가가지고 조각 사가지고 업그레이드 했어요. 뜨던데 멘트로 더 이상 그 드랍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열받아가지고 PC방에서 이거 10강 한 거예요. 솔 에르다 10개에다가 조각 200개 해가지고. 나 지금 봐봐, 나 지금 4개에 100개 들어가. 나도 싫지. 나도 돈 모아가지고 템 맞추고 싶어. 나 아직도 이딴 거 써. 와, 내가 저건 이겼다. 저기요, 저건이라뇨? 개인적으로 나루 듀블 뭐가 더 좋나요?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는 난 나루 할 것 같은데? 아니 왜 나는 나루를 골랐냐면 나루가 사냥이 좀 더 편해 보였어. 그래서 나루를 생각했어요. 물론 그 편하기까지의 그 스펙이랑 이런 거는 좀 빡세긴 할 텐데. 오인정이라고? 저 사람 자꾸 제 말에 토난다고요? 분명 아까 나한테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 뭐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또 그 건덕지 잡았다고 나대는 꼴 보니까 진짜 꼴배기 싫어 죽겠네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제 소중한 시청자분한테 시원하게 X년이라고 박으라고요? 안 돼요! 그런 나쁜 말! 검지! 그런 X년이란 말은 검지! 그런 말은 안 돼요! 제 방송에서 그런 나쁜 말은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트럭시 어? 내가 이거 얘기했었나 님들? 나 트럭시를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요 님들? 나 선배가 판교에서 일하거든? 선배가 카톡 보내주더라. 이거 찍어가지고 보내줬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그리고 그냥 카톡 뭐 별 얘기 안 했는데요? 내가 어 뭐임? 하니까 판교에 트럭 왔다고 그냥 나도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그 뒤로 대화 끝났는데? 아니 서로 뭐 할 말 했으면 됐죠 뭐. 아니 뭘 어미야 뭐라고 해 그러면은. 아니 그 선배가 메이플을 하는 거면 뭐 얘기를 더 나누겠는데 메이플도 안 하고 이렇게 어 엥 모임 이렇게 보낸 다음에 옆에 형 선배가 판교 트럭 이러니까 내가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끝냈는데. 서로 끝냈어 서로. 아니 오히려 마지막에 보낸 건 나야. 차라리 할 말 있으면. 그리고 나는 좀 카톡보다는 전화로 많이 하긴 하죠. 나 한 번 전화하면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데? 나 편집자님이랑도 뭐 일 같은 거 있으면은 한 진짜 최소 10분에서 20분 정도는 통화. 아니 뭔가 카톡으로는 내가 원하는 얘기를 못 하겠음. 편집자님 극한 직업이라고요? 아이 편집자님도 전화 통화하는 거 좋아한댔어. 내가 물어봤어. 막 내가 혼자서 막 이것저것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낫나?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치는 게 좀 나은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나 혼자 한 5분 동안 떠들다가 편집자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편집자님 혹시 저 말 너무 많았죠? 아, 죄송해요 말 너무 많죠? 이러니까 아 괜찮습니다 저도 이런 거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뒤로 그냥 전화해서 편집자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 편집자님 이게 좀 괜찮으신가요? 아니 편집자님이 괜찮다고 했다니까요. 님들이 편집자님들 뭘 한다고 그래요. 제 편집자요? 편집자님 괜찮다 했어요. 아 근데 그거는 좀 고민이 되더라. 혹시 전화통화 걸어도 되나요를 먼저 얘기를 하고 걸어야 될지 아니면 바로 걸어도 되는지. 그래서 아 이거를 한번 얘기를 카톡으로 하고 하는 게 맞는 건가 고민이 되더라고. 근데 좀 밤늦게면은 물어봐. 막 새벽 1시인데 전화하고 그러진 않죠. 근데 제 편집자님 지금 뭐냐 밤 막 11시 12시에 카톡 보내도 안 보던데. 원래는 새벽에 깨있으신 분들 요새는 막 10시면 자더라고 사람이. 10시에서 막 6시에 일어난다니까. 얼마나 나 때문에 못 보신 거야. 제가 너무 전화를 많이 편집자님 힘드시다면 다음 영상에 당근을 넣어주세요. 아니 원래 지금 오늘 유튜브 영상도 새벽 2시인가 올렸어. 2시 반인가. 근데 이제 사실 편집자님이 원래 내일 오전까지 하면 될까요? 이러시는데 혹시 내일 하면 안 까시잖아요. 이들아싸! 악독 고용주라고요? 악독 고용주가 되려면은 돈도 안 줘야죠. 하지만은 줍니다.
당연한 걸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아쉽게도 줍니다. 성미연님 유튜브 9편 방금 보고 왔습니다. 데빈저 하는 거 너무 기대되네요. 언젠가 해주실 거죠? 아, 감사합니다. 저는 아, 다 보셨나요? 또 오늘 유튜브 하나 올렸거든요, 여러분들. 초미의 직업 체어 영상 또 이거 이때 아니면 못 봅니다. 진짜 이거 폐지될 수도 있거든요. 언제 폐지될지 모르는 영상이라서 보시려면 빨리 보셔야 돼요. 명훈이 직업 체험만 보다가 청력고 보니까 극과 극이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약포는 청무에. 칼리야, 너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니? 히어로 한번 해주세요. 아델 한번 해주세요. 팔라딘. 무왕 개못해. 아, 늙기 싫다. 진짜 못한다. 후루룩 빠르게 먹을만한 거 뭐가 있을까? 배부르게 한 끼 먹고 안 먹고 싶은데? 그냥 한번 굶자고 이따가 어? 먹자. 진짜 배고프면 먹고 싶은 거 생기겠지. 이따가 먹죠. 아니 시온연은 그거 무슨 말이야 그거? 그거 내가 아는 시온연은 단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아 소년. 아 소년 오케이. 소년 인정이지. 30대의 소년이라는 소리도 듣고 좋네요. 밥 뭐 시켰냐고? 아주 안 시켰어요. 그냥 이따가 배고프면 먹으려고.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시는 분 있죠? 그런 거 있잖아. 배고픈데 먹고 싶은 게 안 땡기는 거. 아무거나라고 말하고 메뉴 말해주면 뭐뭐 때문에 싫다는 여자애들 같다고요? 왜 하필 그거죠? 남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런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진짜 그것 빼고 다. 엽떡 제일 매운맛? 아 그건 내 매워서 못 먹어 미안해. 아 진짜 미안. 그거 말고 다른 거 먹자. 근데 웃긴 건 오늘 새벽에도 어머나. 아이고 아 런던이야 5만 원은 뭡니까? 아 진짜 이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아 근데 감자탕 말고 딴 거. 진짜 감자탕 말고 그거 빼고 다. 아 농담이고 감자탕 하나 시킬까 그러면? 호! 아 OTV 입력 부탁해요. 이마저 와르 수급 안 했는데 와르 수급부터 해줘서. 오케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길드원 해방 데리크부 미하일인데 캐릭터가 귀엽네. 이쁘덩. 이쁘덩. 아 저 정리 좀 해라. 도대체 얘, 이런 거 왜 들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아우 그냥 야 지리네. 어 뭐야 정리 좀 해줘. 아 네 싫어요. 잠시만요 추워 왜 이래. 이거 일추 아니야? 아 일추 보험을 뽑아놓은 거야? 아 그럼 나는 오늘 잠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 이거를 윗잠이랑 아랫잠 둘 다 하면 되는 거죠? 오! 빠세! 검도질. 아 나 아쉽다. 아 인트 너무 아쉬운데? 아 드디어 D-100에서 야 이 정도 먹었으면 진짜 양심적으로 최소 70은 줘라. 어? 이탈은 줘야지. 아니 제발. 오 그 다행이다. 아 진짜 다행이다. 아니 140만원 150만원 썼네 이거 때문에. 야 그냥 추업은 일추부공이에요. 추업 일추부공에 이거 몇 개 쓰셨어요? 일추부공 하는데 몇 개 썼어? 검은 왜 세 개. 아니 아까 사람들 막 더 불쌍해하던. 아 내 키로 밀자고요? 이 개새끼 이거 쌍둥이가 밀어버릴 거야! 오케이 그래 고생했어. 축하 축하드려요. 아우 튜브 조금 많네. 컷! 어? 야 이거 근데 이거 다섯 명이서 할 필요가 없었는데?
보니까 파티 쪼개도 되겠다. 302%입니다. 갈게요. 갑시다. 오케이. 갑니다. 보스 반지 상자 최상급. 하! 오, 나 에이스 있어. 오! 야, 미래 아니야! 야, 미래 아니야! 미래가 미래! 3렙이냐, 4렙이냐, 갑니다. 3! 하! 4렙! 나이스! 우리 부자야! 그동안 고생했고, 다시 좀 오지 말자! 잠깐만요. 상자 나한테 없어서 상자 교환 안 되지? 드라이브 너 인척해. 이 드라이브 너 뽑기식 합니다. 195개야? 아, 미쳤네요. 아니 195개를 미친. 일어서 이마새!